오나이, 이거 보낸 건 너지? 최유한한테 연락 오면 20억 요구해. 적대했으면 됐지. 최유한한테 협박까지 하는 걸 나한테 시켜? 장기윤 회장님, 당신 사람 맞아요? 나이야, 이왕 할 거 토 달지 말고 하자. 어? 20억 주세요. 안 그러면 이 사실 폭로해서 최 의원님 정치 인생 끝내드리죠. 뭐? 20억? 이게 누굴 믿고 이렇게 날뛰어? 네 배우가 누군지 돼? 배우 같은 거 없어요.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해서 연락 주세요. 이런 피치만! 내 정치 인생 끝내겠다고 널 나한테 접근시키게 누구야? 누구지 되란 말이야! 왜 때려! 정치하는 인간이 여배우랑 놀아나고 사람 때리고 이래도 되는 거야? 나를 또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. 이런 망할... 오나이, 고생했어? 아, 최 의원, 고민이 많겠네.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가 회사에 토해낼 합의금 없어진 거죠? 빨리 작품에 캐스팅돼서 복귀하게 해줘요. 너 하는 거 봐서. 뭘? 뭘 더 하란 말이야? 아니, 언성 낮춰. 밖에 직원들 들어. 아, 야, 오나이, 너 뭐 착각하나 본데. 이제 너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. 알아들어?